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리그에서 또 해외 프로축구에서 한 14년 정도 활약한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부터 감독님의 이름을 검색해서 나무위키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허재원, 84년 7월 1일, 신체 조건 188에 80kg. 네, 지금도 80kg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뚱뚱하면 안 된다라는 게제 철학입니다. 학력, 재현중, 서울체고, 광운대. 광운대 중퇴라고 나와있는데 졸업했습니다. 졸업장 있고요. 2006년 K리그 드래프트에서 광운대학교 동기인 김윤구 선수와 함께 수원삼성 블루잉즈에 우승 지명되면서 수원삼성 블루잉즈에 입단하였다. 입단한 지한 시즌 만에 일찌감치 광주 상무에 입단하여 군복무를 마친 뒤 6경기에 출장했고, 차범근 감독님 고별전에는 프로 데뷔 5년 만에 프로 데뷔골을 신고하였다. 경기를 뛸수 있는 멤버가 아니었어요. 다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때 당시에 수비수 이정수 선수, 곽희주 선수, 마토 선수, 송종국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2군도 뭐다 국가대표 선수들 출신이어서 2군 경기도 잘못 뛰었던 것 같아요. 또 실력도 그 형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광주 상무에 지원해서 군대를 빨리 해결했습니다. 수원 삼성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멘탈 잡는 법, 좋은 선수들한테 어떻게 훈련을 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학습이 됐었어요. 그 좋은 형들이랑 같이 하면서 2010 시즌 종료 후에 광주 FC로 자유계약으로 이적했는데, 사실 수원 삼성이랑 계약이 2년 정도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단에 가서 졸랐어요. 계약 해지해달라고. 너무 2군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경기를 뛰면서 뭔가 저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너무 못 뛰다 보니까 아, 이 좋은 팀에 있어도 내가 빛을 볼 수가 없구나. 이거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광주 FC에 계약하기 전에 사실 경남 FC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받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광주 FC 창단할 때 최만희 감독님, 이제 수원 삼성 2군 코치님이셨던 분이 감독으로 되신 거예요. 창단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 어디냐? 아, 경남에서 지금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와, 계약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당장 갔어요, 바로. 그래서 그 창단팀에 광주 FC에서 제가 시작을 할수 있었어요, 새롭게. 그래서 최만희 감독님한테는 늘제 인생의 축구 인생의 진짜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값진 기회를 주셔가지고. 광주 FC에서 입단 첫 시즌에는 27경기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또 나름 또 좋았던 게, 주전 센터백이 아닌 왼쪽 윙백을 봤어요. 수원삼성 2군에 있을 때 센터백 형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측면 윙백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최만희 선생님이 저한테 가능성을 보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 경기 뛰면서, 광주에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저 스스로 발전하는 게막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었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선수가 성장하는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고, 또 수원삼성에서 형들한테 배웠던 자기관리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를 같이 좀 스스로 해볼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FC 창단 첫 경기에서 제가 박기동 선수한테 이제 어시스트를 한 기억이, 창단 1호 어시스트가 허재원입니다.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FC 끝나고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로 박병주 선수와 함께 2011년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적을 했는데, 그때 최만희 선생님께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막 하셨어요. 근데 광주 FC가 프런트가 그때 이제 창단 첫 해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다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다가, 당시 에이전트가 제주 유나이티드, 포항 스틸러스, FC 서울 세 군데 오퍼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잘 맞을 수 있는 축구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바르셀로나 축구를 좀 지향했거든요. 아, 여기는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해서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시즌부터 주전 왼쪽 풀백으로 활약하였고,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슈팅을 선보이며 풀백과 센터백 자리로 오가며 공격형 수비수라는 인식을 팬들에게 심어주었다. 제주에서는 사실 센터백을 못 봤어요. 그때도 또 홍정호, 마다스치라는 또 외국 선수도 있었고, 저는 사실 센터백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윙백으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박경원 감독님께서. 2014 시즌 종료 후 제주 유나이티드가 대구 FC 황일수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에 허재원 선수와 현금을 대구 FC에 내줌으로써 트레이드로 대구 FC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점차 노쇠화된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으며, 많은 경기에는 출전하였으나 시즌 종료 후 대구 FC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되었다. 노쇠화된 모습,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첫 해에는 제가 베스트 11 상도 받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되게 축구도 재밌었고, 최덕주 감독님이셨는데, 그두 번째 해는 이제 조광래 사장님이 오시고 이영진 감독님으로 바뀌면서 팀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고 선수비 후역습 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비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냥 제 나름대로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병 선수들의 공격이 집중되면서 국내 선수들은 수비에 집중하고
공격은 용병 선수들이 다 하는 이런 카운터 어택 축구를 조금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도 재미가 없었고 그때 이제 되게 심리적으로도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대구FC와의 계약 만료로 자유계약 신분이 된 후 장기 부상으로 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용의 대체자로 낙점되어 카타르 스타즈 리그 소속의 알코르 SC로 이적하여 선수 경력상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해왔다. 대구FC랑 계약이 만료되고 국내로는 이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서 사실 국내 다른 리그에 가고 싶었는데 제 연봉이나 그 보상금을 맞춰줄 수 있는 팀들이 없더라고요. FA로 집에서 쉬고 있고 뭐 개인 훈련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와서 카타르 아니면 일본을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카타르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도중에 입단해서 알코르 잔여 경기가 10경기였는데 10경기 전경기 출전하고 1득점을 기록하면서 잔여 경기를 치렀다. 이때 그 구단주가 카타르 왕족이었는데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너를 무조건 계약해서 데려가겠다. 근데 재선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구단주가 바뀌면서 저도 팀을 떠나야 됐던 조금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2015-16 시즌 종료 후에 알코르를 떠나서 아랍에미리트 디바 알부자이라에 입단하였고 전반기 총 9경기에 출전하였어요. 카타르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두바이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심리적으로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향수병이 너무 세게 와서 경기력도 떨어지고 아랍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늘 조바심도 많이 났고 막 늘 두려움에 떨면서 경기를 치렀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9경기 하고 결국엔 계약 해지를 하게 됐어요. 방출이죠 뭐. 2017년 1월 10일에 말레이시아 슈퍼리그 소속인 파항 FA에 입단하여 1년간 활약하였다. 파항에서는 이 한국 K-POP 그게 덕분이어서 한국 선수를 엄청 좋아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래서 되게 마음도 편하고 리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FA컵 결승전에도 올라가서 10만 명 앞에서 경기도 해보고 선수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 잔류를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아 K리그를 난 무조건 가야겠다 이게 너무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끝나고 바로 K리그 입단을 다시 두드렸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연봉도 있었고 K리그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을 쉬게 되고 개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였다. 이 6개월 동안 진짜 선수를 그만해야 되나? 아 말레이시아에 그냥 있었어야 됐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6월 달에 전남 드래곤즈의 테스트를 3주 동안 보고 그때 당시에 유상철 감독님이셨는데 3주 동안 이제 제 몸 상태나 이런 거 체크하시고 다시 입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 시즌을 마치고 현역을 은퇴하였다. 네,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더라고. 경쟁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지도자를 시작하자. 유소년이 진짜 중요한 이 카테고리인데 이 어렸을 때 이 12세 단계가 미약하지만 나라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작게라도 뭔가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사명감 같은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 디테일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제 대회도 출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면, 인성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시기에 무엇을 정확히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학습하고 아이들한테 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센터백으로 풀백도 볼 수 있다. 타점이 좋아 제공권 장악이 괜찮고 세트피스에서 공격가담 옵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예측력이나 판단력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수비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며 키에 비하여 헤더와 위치 선정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저는 예측력이나 판단력, 뭐 성실함 이걸로 프로에서 버텼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미리 생각하고 헤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으면 아프잖아요. 솔직하게 지도자로서는 뭔가 제가 꿈이 더 크거든요. 선수 생활 했을 때보다 프로축구 감독이 되는 게 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싶어요.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도 트라이 해보고 싶고 프로축구 코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준비됐을 때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고 제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제 미래나 목표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늘 선수 생활 때 많이 웃지도 못했고 팬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또 나름대로 팬분들께 기쁨을 드리는 날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 항상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